이제 그죠? 요거는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은 교재 이제 223쪽 한번 보세요. 223쪽. 예. 그거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장기 후불 조건에 의한 지력이다. 그죠? 그건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앞에 장기가 붙습니다. 그죠? 장기. 우리가 장기 나왔다, 그죠? 장기 나오면 항상 뭘 한다 그랬죠? 현재 가치. 장기성 나왔다. 장기 1년 이상 나오면은 요런 거는 항상 오늘 가치로 표시해야 됩니다. 현재 가치. 알겠죠? 현재 가치로 나타낸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죠? 원가. 이거 했잖아, 그죠? 원가 300원짜리를 오늘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500원에 팔았다. 그죠? 500원에 팔고 요 돈을 3년 후에 받기로 했다. 3년 후에 받기로 했는데 이때 이자율은 매년 이자율은 우리가 연 이자율을 6%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 요 500원에 팔고 이때 이익이 얼마냐 물어보겠죠. 그죠? 그 300원짜리를 500원에 팔았다면 이익은 200원이지만은 요 돈은 500원은 3년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실제 가치는 500원 아니잖아. 그죠? 그요 금액의 현재 가치. 그 3년과 6%, 3과 6%가 마주치는 거. 거기 몇 쪽에 나온다 그랬죠? 예. 저 뒤로 가면은 부록 있었죠? 한번 찾아보세요. 619. 619쪽이네, 그죠? 요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예, 61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기간 3, 기간 3, 세로 줄 3과 6%가 마주치는 거 보세요. 0. 두 자리까지 합시다. 발음하세요. 0.84. 84 되잖아, 그죠? 요게 84. 현가 계수. 예. 그럼 요거는 1원에 1원 기준이니까 500원에다가 곱하기 0.84 하면 되잖아. 그죠? 요게 현재 가치. 그럼 500원 곱하기 0.83 얼마죠? 420원. 요게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300원짜리를 500원에 팔았는 게 아니고 얼마에 팔은 거죠? 420원에 팔았잖아. 그럼 이익은 얼마? 120원. 그죠? 답.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1년 이상, 1년 이상 장기를 합니다. 1년 이상은 장기, 장기는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시작. 장기는 현재 가치. 다시 시작. 장기는 현재 가치로 표시한다. 아셨죠? 예. 그 2번 장기 후불 조건에 대한 지 한번 읽어보세요. 유형 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 지급 기한이 일반적인 신용 기한보다 길다. 일반적인 신용 기간은 1년을 말합니다. 1년보다 긴 경우에 그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현금 구입 가격이다. 요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뭘 한다? 현재 가치. 알았죠? 예, 현금 구입 가격으로 한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요 3번이 조금 복잡습니다. 예, 뭐죠? 교환. 그죠? 교환이잖아. 그죠? 교환. 요 부분을 조금 보고 합시다. 자, 보세요. 내가, 우리 회사가, 나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 다른 회사. 그죠? 교환했다. 내 거하고 니 거하고. 그죠? 교환했다. 요 교환할 때, 내 거는, 장부상에 얼마냐? 내 장부상에 그죠? 요게 100원 돼 있답니다. 내 물건 기계는 지금 시중가가 얼마냐? 요게 지금 120원 정도 하더라. 그죠? 그 타인 거하고 내가 바꿨는데 그 타인 고 기계의 장부를 보니까 요거는 105원 돼 있고 요 기계는 지금 시중가가 얼마냐 알아보니까 115원이더라. 그죠? 요걸 서로 바꿨답니다. 항상 우리가 교환이 나오면은 장부와 시가 요두개 나옵니다. 장부와 시가 요래 어느 것만 안 주어지는 거는 없는 거는 뭐 우리가 할수 없는 거고 아무튼 장부 시가다 그죠? 요걸 바꿨습니다. 그럼 물어보는 말이 뭐냐 하면은 취득원가 얼마고 물어봅니다. 취득원가 얼마고 우리 지금 하는 게 취득원가잖아 그죠? 이런 이제 유형일 때 교환을 했을 때 취득원가를 장부에 얼마로 표시할 거냐 이겁니다. 얼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거는 그죠?
장부상에는 100원이고 시가가 120원이고 타인권은 그 사람 장부에는 105원 되어 있고 시가는 115원이랍니다. 이때 이걸 우리가 맞교환했습니다. 그죠? 내꺼 이거 주고 이걸 받아왔는데 요 취득원가를 얼마로 해야 될까요? 이거는 만약에 기업에 자율로 둬버리면 어떤 기업은 이거 막 서로 그죠? 마음대로 하겠죠, 그죠?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우리가 비교를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법이 이제 우리 국제의 기준이죠, 그죠? 정말에서 우리 국제, 즉, 전 세계 160개국 나라들이 똑같이 하자, 똑같이. 그래서 이게 법으로 정한 게 왜 정했느냐? 바로 통일성이죠, 그죠? 같은 식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통일성을 요 통일적으로 해결을 해야만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A 기업, B 기업, A 나라, B 나라 요걸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그죠? 요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일성, 요걸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법으로 정해놨죠. 그죠? 어느 걸 하자 정해놓은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걸 안 합니다. 내 걸로 합니다. 요걸 하는데 두 개잖아. 그죠? 하나는 장부고 시가입니다. 그죠? 그럼 언제 장부를 하고 언제 시가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하나 주어집니다. 반드시 요 말이 나옵니다. 요 말이 어디 나옵니다? 여기에 상업적 실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다. 있다. 이렇게. 그게 문제에서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 사업실질이 있는 경우를 가장 이 나옵니다. 없다 하거들랑 요겁니다. 장부. 있다 하거들랑 요겁니다. 시가. 알았죠? 예. 없다 하면은 뭐라 그랬죠? 장부. 내꺼 장부. 내꺼 장부. 있다 하면은 내꺼 뭐죠? 시가. 아. 문제에서 상업실질이 없다 하거들랑 100원. 있다 하면은 120원. 요게 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예. 이게 뭐냐면은 손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업실질하는 건 손익을 없다 하는 거는 인식 안 한다 이 말이고, 요거는 있다는 거는 손익을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없다는 거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요거는 결국 그게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냐면은 그냥 바깥 거 서로 물물교환으로 보겠답니다. 그런데 손익을 있다, 손익을 인식한다는 말은 교환으로 보지 않고 팔고 산 걸로 보자입니다. 팔고 산 걸, 매매로 보겠답니다. 매매. 경우가 다르잖아, 그죠? 예. 그 손익을 인식한다는 말은 결국은 매매로 본다는 이야기고, 교환으로 안 보고. 인식 안 한다는 것은 그냥 막 교환을 보겠다. 교환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뭐가 된다? 장부. 그럼 손익이 없죠? 요거 100원짜리 주고 100원짜리 받아왔다 이래 봐버리니까 이익이 있을 수 없잖아, 그죠? 그래 요걸로 보면은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으니까 이익이 얼마 생기죠? 20원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기억할 거는 요겁니다. 실질 요 말 알았죠, 그죠? 없다 뭐라 한다 시작. 내꺼 장부. 있다 뭐죠? 내꺼 시가. 그런데 하나만 더. 요 금액은 항상 나옵니다. 이게 없을 수는 없잖아. 장부가 금액이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냥 문제에서는 항상 주어집니다. 그런데 요거는 없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골동품 같은 거. 시중에 판매가 안 되는 거. 시중가가 형성 안 돼 있겠죠. 그죠? 요런 경우는 문제에서 여기 없는 경우가 있다. 여기 없을 때, 혹시 문제 안 나왔다. 그죠? 여기 안 나왔을 때는 요걸로 합니다. 알았죠? 여기 없으면 뭐라 한다? 시가. 그럼 내 것 시가가 없더라. 그럼 뭐라 하고? 니 것 시가. 알겠죠? 자, 끝났습니다. 예, 요게 교환 문제. 예, 다시 사업 실질이 없다. 뭐라 한다? 내 거? 내 거? 장부. 있다 하면 뭐라 하고? 내 거 시가. 내 거 시가가 없으면 뭐라 한다? 니 것 시가. 타왔네. 가져왔네. 그죠? 취득한 자산. 예. 요게 취득원가 결정.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웃돈을 주고받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거기 한번 보세요. 아랫부분에 한번 봅니다. 223쪽에 아래 거 한번 보세요. 기본 문제 3번.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사용하던 승용차를 주고 신형 자동차와 교환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웃돈 500만 원을 내가 더 지급했습니다. 그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답니다. 회계 처리 물어봤죠. 자,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요겁니다. 그죠? 내 거와 네 거하고 서로 바꾸는다. 그죠? 내 자동차하고 새 차하고 바꾼다. 그죠? 여기 교환 문제. 일단 요래 알고 우리가 요런 교환 문제가 나왔다 하거든 항상 요래 봅니다. 장부와 시가 주어지는 게 한 요래 주어집니다. 장부와 시가 주어진다 하나 딱 이해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 거기에 대입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줄 그죠? 여기 보니까 사용하던 성 이게 내 거잖아 그죠? 사용하던 성용차 그 취득 원가는 3,100만 원이었고 그동안 가치 감소가 900만 원 됐다면은 장부상이 얼마죠? 2,200만 원이죠. 장부잔액 그죠? 2,200만 원이고. 요게 장부는 2,200만 원인데 공정한 시가가 얼마로 돼 있죠? 2,500만 원입니다. 여기 돼 있다 그죠? 또 계속 보세요. 신형 자동차의 시가는 얼마? 3,000만 원. 요 신형 자동차 장부는 없네. 없으면은 그죠? 꽃표. 이걸 내가 교환하면서 또 있네 그죠? 차액 500만 원을 내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나는 또 현금을 500만 원 더 주고 사왔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 주고 요거 받아온 겁니다. 그죠? 예, 요거. 그렇죠. 예. 주고 받아왔다. 이때 자, 이 자동차의 취득원가 얼마고 그죠? 얼마고 이런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조건인 사업실질이 뭐라 그랬죠? 있다. 있다 그랬죠? 있다. 자, 사업 지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하면 뭐라나 그죠? 시작. 내꺼 시가. 요거네. 맞죠? 그죠? 내꺼 시가 요거잖아요. 요건데, 요것만 하려고 하니까 딱 현금 정기 있죠? 요걸 사면서 요거 2,500만 원짜리 하고 요거 500만 원 줬으니까 결국 얼마죠? 그렇죠. 정답 3,000만 원. 답. 요게 답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예. 다시. 예, 사업실질이 있다 그랬으니까 내꺼 시가잖아 그죠? 요금액하고 현금 줬으니까 요거 답 3,000만 원. 만약에 요 문제가 문제에서 만약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다 없다 하면 뭐라 한다 그랬죠? 내꺼 장부 요걸로 요금액을 하면 요금액 알겠죠? 요거 내꺼 장부인데 현금이 나갔죠? 현금 얼마? 2,700만 원. 여기 취득원가다. 그죠? 예. 요건 알겠죠? 그죠? 자,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상업적 손익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없으니까 이거는 없는 거고, 요거는 있다 그랬으니까, 있다. 그러면 손익 얼마고?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손익 있다 그랬으니까, 손익 얼마고? 얼마죠? 예? 예, 맞습니다. 300만 원. 자. 손익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요거 보세요. 간단합니다. 장부가 지금 2,200만 원이죠? 요게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2,500만 원 되어 있죠? 원래 장부상에 2,200만 원짜리가 지금 시중가가 2,5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얼마 올랐죠? 3만 원 올랐죠? 요게 이익 300만 원. 답. 여기 답이다. 아, 요거 차이. 장부와 시가 요거 차이가 뭐라 그랬죠? 이익. 알았죠? 요게 그러면 요게 적으면 뭐 되죠? 손실. 알았죠? 요게 교환 문제입니다. 교환.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는 되죠? 자, 우리 기억할 건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자, 상업 실질이 없다. 뭐라 한다 그랬죠? 내꺼 장부. 있다면 뭐죠? 내꺼 시가. 내꺼 시가 없으면은 니꺼 시가. 그죠? 요게 교환. 그러면 우리가 교환 문제도 하나 더 연습을 하나 더 해봅시다. 예, 하나 더 하고 또 다른 문제 볼게. 자, 교재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 보내라면 245쪽. 245쪽. 8번. 예, 한번 읽어보세요. 8번 문제입니다. 예,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 딱 보니까, 아, 교환 문제구나. 교환 문제 나오거든. 아, 니꺼, 내꺼, 니꺼.
교환이다. 그죠? 예,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환이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장부와 시가 일단 주어진다 하는 걸 아시고, 장부와 시가 딱 적고 나서 거기에 주어진 자를 대입합니다. 전북에 사는 장부가 이건 8,000원짜리다. 그죠? 취득원가는 8만원인데 그동안 가치 감소가 72,000 돼서 빼고 나니까 8,000원. 장부 산 금액은 8,000원짜리. 이 8,000원짜리였고, 이 구기계를 신기계와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또 75,000원 내가 웃돈 얹어줬다. 그죠? 현금을 75,000원 주고 이걸 교환했는데, 신기계 공정시장 가액은 9만원이다. 새로 사왔는 거 요거는 9만원짜리입니다. 그죠? 시가가 9만원짜리고, 또 계속 보니까 구기계 하면 내가 쓰던 거잖아. 그죠? 내거 기계의 시가는 얼마였죠? 15,000원이었답니다. 물론 요거는 안 좋아졌네. 그죠? 예, 요거 끝났습니다. 자료는 끝.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다. 그럼 물어보는 거. 취득원가 얼마고? 자, 취득원가 얼마인데 그게 보세요. 상업적 실질이 뭐라 했죠? 있다. 그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라 그랬잖아. 그죠? 있는 거래다 그랬다. 있다. 있다. 있으면 뭘 한다 그랬죠? 내 거? 내 거? 시가. 요거, 내 거, 요거잖아. 그죠? 요거, 요거, 내 거 시가, 요 15,000원인데 현금이 또 나갔죠? 겨우 얼마? 9만원. 답. 답이 9만원입니다. 알겠죠? 9만원. 그러면은, 있다 그래서, 자, 우리 하나 알아봅시다. 손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손익은 얼마? 예? 손익은 얼마? 방금 요거 보세요. 손익은 장부와 요거 비교한다 그랬잖아. 그죠? 장부하고 시가. 그죠? 요거 보세요. 8,000원짜리가 얼마 됐습니까? 15,000원 올랐죠? 얼마? 7,000원 이익. 알았죠? 7,000원 이익이다. 그죠? 요게 교환 문제. 자, 하나 더 합니다. 예, 제가 뒤로 조금 넘겨보세요. 교환 문제 찾아서 하나 더 하고 갑시다. 거기 나와 있을 텐데. 예. 저 뒤로 가 있는 모양이네. 아, 저기 있네. 그죠? 260페이지, 예, 그 뒤쪽에 가 있습니다. 260쪽에 40번과 41번, 예, 두 문제. 40번과 40번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41번 문제는 간평사 시험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 40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40번 문제. 마찬가지 문제 읽어보세요. 교환 문제입니다. 교환 문제. 자, 일단은 교환 문제, 거기 보니까, 예, 요 기계를 서로 교환했다, 그죠? 상업적이 있다 그랬고, 교환 문제 나오면은 일단은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 자, 한번 봅시다. A사는 우리 회사입니다, 그죠? 옛날에 쓰던 기계와 현금 3,500원을 제공하고, 현금 3,500원을 주고, 내 쓰던 기계와 3,500원을 주고 공정 시가가 7,500원짜리 신기계를 취득했다. 새 기계는 7,500원짜리입니다. 교환에 제공한 구기계, 옛날 내 거, 그죠? 쓰던 기계 원가는 5,000원이었고 그 5,000원짜리였는데 감가 누계가 2,550원 있었답니다. 그럼 5,000원에서 2,550원 빼고 나면은 장부 금액이 얼마죠? 2,450원. 아, 장부 금액은 2,450원 알겠고, 장부, 그죠? 2,450원 알았고, 그, 다른 말은 없네, 그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라면은 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거 모르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 두 가지 해봅시다. 취득원가와 일단은 문제가 상업실이 있다 그랬죠? 있다. 있다. 자, 취득원가 한번 구해봅니다. 취득원가는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죠? 그죠? 예. 문제, 이건 안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것도 없고, 문제, 이것도 없네. 뭐, 없어도 관계없다. 그죠? 자, 상업지질이 있다 그랬으면은, 내꺼 뭐라 그랬죠?
내 것일까? 없죠? 없으면 뭐라 하죠? 네 것일까? 그죠? 요게 뭐죠? 치료원가. 얼마? 7,500원. 7,500원. 응? 알았죠? 7,500원. 이때 손익을 물었습니다. 손익은 얼마일까요? 손익. 자, 이 손익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은 요래 비교하잖아, 그죠? 여기 없잖아. 그럼 자, 내가 좋은 건 얼마 뭐 좋은 거죠? 내가 좋은 거는 이거 줬잖아. 이거 주고 얼마 받아왔죠? 이거 받아왔잖아. 자, 보세요. 여기 없을 때는 좋은 거는 이거 줬잖아, 그죠? 얼마 줬죠? 5,950원 주고 얼마 받아왔죠? 7,500원짜리 받아왔죠? 그럼 내가 받아온 게 많습니까? 준 게 많습니까? 받아온 게 많죠? 요게 이익이다. 얼마 이익이죠? 여기서 빼면 되지. 요거는 받아온 거, 요거는 준 거, 5,950원 하고 7,500원 받아왔으니까 그 차액. 요게 있을 때는 요래 보면 되고. 알겠죠? 없을 때는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버립니다. 그럼 5,950원하고 요거 빼니까 얼마죠? 1,550원. 정답. 지금 묻는 거 요거잖아. 1,550원. 그죠? 답. 1,550원. 1,550원입니다. 몇 번? 1번. 이게 특별히 가는 말은 없습니다. 예, 안 쓰고. 자, 41번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해봅시다. 41번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문제도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교환이네, 그죠? 내 거니까 장부와 시가. 자, 하고 나서 예, 41번. 갑에서는 치도원가 15만원의 기계를 현행 공정가치 11만원짜리 비슷한 용도의 기계와 교환하고 현금 5만원을 받았답니다. 이거는 내가 현금 5만원을 받았다, 그죠? 여기에 상대편한테 받았답니다. 현금 5만원 받았다. 그죠? 현금 5만원 받았고, 자, 계속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때 치도원가 15만원짜리입니다. 그 공정가치가 11만원짜리, 그 사람 기계값 시가는 11만원짜리죠. 요게 11만원짜리고, 나는 15만원의 기계를 취득했었고, 이 기계는 60%만큼 감가상각을 했답니다. 취득원가는 15만원인데 60%만큼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나 오죠? 9만원이죠. 그러면 장부는 얼마? 6만원이잖아. 15만원에서 그죠? 감가상각비가 60%니까 60% 9만원이잖아. 그죠? 9만원 빼고 나면 장부잔액 얼마? 6만원이잖아. 요게 6만원. 그렇죠? 6만원. 예. 그리고 주어진 건 없네. 없잖아. 그죠? 없다. 예. 없습니다. 그죠? 자, 묻는 말 뭘 묻고 있죠? 예, 치도 뭔가.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그죠? 요래 뭐, 꼬이 보면 단순한데, 문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죠? 예, 어느 용을 빼버리고, 열다 해놨다, 그죠? 우리 돈 좋은 게 하는 거 받았다, 그죠? 자, 이때, 상업적 실질이 뭐라 했죠? 있다. 있다. 있다 그랬잖아, 있다. 예? 있다. 있으면 뭐라 한다, 그죠? 내 거? 시가. 내 거 시가 없죠? 내 거 시가 없으니까 뭐죠? 네 거 시가. 얼마? 정답. 내 것일 거 없으니까, 네 것일 거. 답 11만원입니다. 알겠죠? 11만원, 예. 요거. 이해됩니까? 예. 답은 요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좀,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노? 가면, 아까 우리와 이런 경우 있었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에 만약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요게 현금이 요쪽 아니고, 요쪽에 만약에 시가가 만약에 그죠? 뭐, 4만원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현금을 5만원 줬다. 그죠? 요래 있었다면은 요게 얼마죠? 내 거 시가 얼마? 지금 요런 경우,
장부는 6만원, 시가는 4만원, 현금 5만원이죠. 요 장부는 없고 시가 11만원이다. 그죠?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습니다. 사업시절이 있다. 있는 경우에 요거 내꺼 뭐라 그랬죠? 내꺼 시가. 내꺼 시가는 현금 나갔잖아. 결국 답 얼마? 9만원이죠. 요걸 했죠, 아까. 했는데 지금 문제는 현금이 여기 안 있고 여기 현금 있잖아, 그죠? 요쪽 있죠. 여기 현금이 아까 얼마 있었죠? 5만 있었죠. 자, 요거 하고 요거 안 나왔고 요래 나왔잖아. 요건 어떻게 하죠? 어디 가버렸죠? 그래,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방금 할 때, 자, 있다 했으니까 내 거 시가잖아, 그죠? 내 거 시가 없으면 뭘 한다 그랬죠? 네 거 시가. 요 11만 요 현금 있잖아. 어떻게 해야죠? 답은 11만원 맞습니다. 요건 어디로 가버렸죠? 그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헷갈리죠, 그죠? 이게 상당히 이게 복잡습니다. 문제를 만들면은. 자, 이건 이래합니다. 보세요. 예, 요거 하면 아마 이해될 겁니다. 보세요. 우리 장부에 요거 받아왔죠? 그죠? 결국은 내가 받아온 거 요 두 개 받아왔잖아. 요거는 무슨 값을 받은 거죠? 기계. 그니 기계는 11만 요거 주고 요거 받아왔잖아, 그죠? 기계는 11만 원짜리 들어오고 요거는 뭐가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잖아, 그죠? 현금 들어왔죠. 지금 묻는 게 뭐냐면은 요 기계의 취득원가를 묻고 있잖아. 그 답은 11만 원이죠. 장부에 요렇게 기록된다. 요거 받은 돈이 총 얼마고 물어봐. 돈 가치 얼마고 그건 16만 원 맞잖아, 그죠? 내가 받은 걸 16만 원 받았지만은 요거는 기계고 요거는 뭐로 받은 거죠? 현찰 받았잖아, 현찰. 그 요거 묻는 겁니다,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답이 된다. 예? 자, 이 정도 하고, 예,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자, 교환하고 이제 다 했습니다. 224쪽 이제, 예, 이 툴투 224쪽 보세요. 그거 보면은 4번과 5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4번, 5번 보세요. 현물 출자. 우리가 우리 이런 겁니다. 개인 A라는 사람이, 그죠? 개인의 갑이라는 사람이 그런 법인에, 그죠? 우리 회사입니다. 법인에 이 사람이 토지를 갖다가 1억짜리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사람한테 요 대가로 뭐로 주죠? 주식 주죠. 1억치, 그죠? 요걸 우리는 현물 출자라 일합니다. 요때 요 가치를 어느 평가할 거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 요건데, 거기에 나와 있는 4번, 5번을 묶어버리세요. 4번과 5번을 묶어버리면은 4번은 뭐죠? 현물 출자, 5번은 뭐죠? 정려, 기타, 무상. 요 기억해버리세요. 현물 출자, 정려, 무상, 시작. 현물출자 정려무상은 뭐로 하느냐, 장부에다가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합니다. 현재 공정한 가치. 공정가치가 뭐죠? 시가. 현재 시가. 그 현행 시가대로 장부에 기록하자. 그걸 취득원가로 하자 합니다. 현물출자 정려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즉 현재 오늘 받은 오늘 현재 시가, 그 금액을 취득원가를 하자. 그 시가는 그때그때 다르잖아, 그죠? 예, 그 시점에 공정가치로 한다. 기억하세요. 시작. 현물 출자 정려 무상 뭐라 한다? 공정가치. 그러면은 4번, 5번이 끝났고, 이제 6번, 마지막, 기타, 등등. 기타입니다, 기타. 그 기타 이제 두 개 나와있다, 그죠? 기억과 니역. 그 기억 보세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거기에 관련된 국공채입니다. 국채나 공채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왜 이거 혹시 뭐 사보신 분은 직접 사보시면 알 텐데, 아파트 같은 거 우리 하나 산다, 그죠? 이건 건물이잖아, 그죠? 아파트를 만약에 1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취득한다면은 이게 의무적으로 우리는 채권 같은 거 사야 되죠, 그죠? 뭐 100만원짜리 사야 됩니다. 요거 100만원짜리 사면은 이거 정부에서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입니다. 요걸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이걸 살 때 사고 나면은 요게 대한 이자 받습니다. 우리가 이자 받고 요 만기가 만약에 5년이라면은 5년 후에는 100만원 돌려받습니다. 매년 이자 돈빌이 좋은 거잖아, 그죠? 우리가 요 채권이라는 걸 사고 요걸 이제 만약 발행한 정부에서는 요 돈을 모아가지고 요 돈을 모아가지고 또 기금을 조성해서 또 아파트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제 입주자들은 아파트 사면 이거 내야 됩니다. 구민주택채권. 예. 요거는 결국은 이자 받다가 5년 후에 원금 돌려받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오늘 돈이 필요하잖아. 그죠? 보통 이제 이걸 갖다가 채권을 할인해버리죠. 오늘 요걸 이제 현금화 해버립니다. 즉, 오늘 요걸 팔아버립니다. 그죠? 오늘 팔면은 요걸 다 안 주겠죠. 그죠? 한 60만원 좀 줄 겁니다. 그럼 요 차이가 뭐죠? 이자죠. 5년간 발생 이자잖아. 그죠? 요 차이가 40만원이 발생했는데 요 차액 부분, 요 부분을 자산의 취득원가에다가 요걸 포함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아파트는 1억에 샀는 게 아니고 얼마 주고 산 거? 1억 40만에 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요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유형 자산, 이해할 때는 아파트 취득할 때 그게 샀는 채권이다. 그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은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 말이고. 자, 마지막에 이제 니연 가보세요. 니연. 니연에 보니까 그게 뭐가 있죠? 정부 보조금 나왔습니다. 그죠? 정부 보조금. 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다. 예, 정부 보조금. 또는 뭐 공사 부담금 이런 걸 받게 되는데 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 그죠? 이게 많죠. 그죠? 예, 종류가 많은데 요즘 보면 막 간단한 예로 이런 거죠. 노인 요양 시설 있잖아. 그죠? 이런 요양 시설이나 또는 유치원 있죠. 이런 유치원을 지으면은 요런 등등 이런 건물을 지으면은 정부로부터 보조 받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 요 땅만 있으면은 자기 땅이죠, 그죠? 땅을 요만큼 땅이 있으면은 요 유치원 지을 돈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답니다. 땅만 있으면 그 유치원 짓는 사람은 유치원 이걸 하나 그죠? 예, 만약에 개설하면은 땅만 있으면 요거는 정부로부터 보조 받으니까 예, 요 돈은 보조 받은 게 충분히 이제 유치원 하나 할 수 있잖아, 그죠? 요게 정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알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정부 보조금 받습니다. 예. 뭐, 이 대전시만, 대전시로부터, 시청, 또는 구청으로부터 받죠. 그죠? 뭐, 이런 거다. 그걸 보시고. 예. 학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그런데 이런 정부 보조금, 만약에 보세요. 내가 이제 이런 시설을 하나 지었습니다. 건물 하나 사거나 진다. 그죠? 지으면서 100원의 건물을 하나 신설했는데,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았답니다. 정부 보조금을 40원 받았다. 그럼 내 돈 얼마 더 갔죠? 60원 더 갔죠? 그죠? 이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죠? 다시 100원짜리 건물을 내가 하나 취득하면서 정부 보조금 40원 받았습니다. 내 돈 얼마 더 갔죠? 60원 더 갔죠? 이때 취득원가를 물어볼 거냐 이겁니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요겁니다. 알겠죠? 요걸 취득원가로 보자. 이렇게. 알았죠? 요거 뺀 거, 요걸 취득원가로 봅니다. 취득원가다. 그럼 이런 경우 자, 보세요. 건물 우리가 취득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았을 때 요렇게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했는데, 요런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건물 100원 주고 샀다. 대변에다가 정부 보조금 40원, 요렇게 표시하나, 요래 하나, 결과는 같죠? 그죠? 요래 하면은 결국은 60원 남잖아. 그죠? 요게 60원. 요 밑에서 빼는 거나 차 대변에 갖다 놓으나 결국 같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요렇게 표시하는 것을 그 우리 책에 보면은 평가 계정법이라는 말이 보이죠? 이래한 거 우리가 평가 계정법이라고 요렇게 표시하는 거, 차변 대변으로 표시하는 거, 요걸 우리가 이연 수익법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말 뜻만 이해하세요. 요래 표시한 거는 무슨 법? 이연 수익법. 요래 표시한 무슨 법? 평가 계정법. 그 두 개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아, 요런 거구나.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요런 문제 나오거든랑, 정부 보조금 나오거나, 공사 부담금 나오면, 요거 빼버려도 됩니다. 알겠죠? 요걸 물어본다. 취득 원가. 요,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보고 갈게 보세요. 예. 거기 2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 260. 예. 조금 뒤로 넘기세요. 263쪽.
263쪽에 47번 문제. 그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시험 문제네, 그죠?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치드 원가가 800만입니다. 그죠? 내용연수는 10년, 기계장치를 9월 30일에 설치를 완료했고, 이 기계장치와 관련해서 정부 보조금을 80만원 받았다. 이걸 청약법에 따라 상가한다면 기말 현재 장부금액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그 지금 묻는 말이 뭐냐면은 장부금액 물었습니다. 그죠? 장부금액이라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거죠? 치드 원가에다가 강가 상각을 뺀게 요게 장부죠. 그죠? 요거 얼마고 묻는 겁니다. 자, 그게 예, 그러면은 그게 지금 자산에서 그죠? 치드 원가에서 요거 뺀게 장부가액인데 묻는 말이 요겁니다. 그죠? 그러면 치드 원가가 지금 일단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치드 원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그 치드 원가는 800만 원이죠. 치드 원가는 800만 원인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정부 보조금 얼마 받았죠? 80만 원. 그럼 실제 치드 원가 얼마? 720만 원. 그렇죠. 정부 보조금 빼라 그랬잖아. 그죠? 빼고 나면은 실제 치드 원가 얼마? 720만 원이죠. 요게 치드 원가입니다. 알겠죠? 720만 원에서 강가 누계를 빼면은 장부 얼마고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요 강가 상각비를 계산하는데 무슨 법이죠? 증액법. 증액법을 계산하면 돼요. 증액법 우리 알잖아. 그죠? 예.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내용연수가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잔존가치는 없네. 그죠? 그러면은 10년이니까 720만 원 나누기 10년 하면은 1년에 얼마죠? 그렇죠. 1년에 72만 원. 그래, 지금 몇 년이죠? 몇 년입니까? 저, 보세요. 예. 지금 기계장치를 설치를 완료한 게 9월 30일이잖아. 그죠? 그 문제는 지금 이제 회계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회계기간이라 하는 거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겠죠. 그죠? 요게 9월 30일에 설치를 완료했으니까, 요날부터 요날까지가 사용한 기간이잖아. 그죠? 몇 개월? 3개월이죠. 요날 완료했으니까, 설치를 완료했으니까, 요날부터 연말까지 몇 개월? 3개월. 12분의 3. 3개월만 해줘야지. 그죠? 3개월. 예. 그러면은 3개월 12분의 3은 얼마 나오죠? 예? 계산해 보세요. 72만 원 곱하기 12분의 3 해보세요. 예, 얼마? 18만 원입니까? 예, 18만 원. 예. 그럼 요 금액이 강가 누계가 이제 요거 나왔습니다. 그죠? 18만 원 나왔다. 그럼 720만 원 빼기 18만 원은 얼마죠? 702만 원. 정답. 답. 정답. 예, 장부가액은 얼마? 702만 원입니다. 예, 장부가요. 그럼 강가 상각 3개월 채웠습니다. 예. 자, 한번 넘겨보세요. 48번 문제. 48번 한번 보세요. 예, 48번, 요거 되었으면 48번 봅니다. 48번. 예.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도시가스가 1월 1일 도시가스 배관 설비, 이 설비 자산. 300만을 취득했다. 200만은 공사 부담금으로서 실수요자부터 보조받았다 그랬죠. 그죠? 여기 조금 전에 제가 했습니다. 보세요. 정부 보조금이나 공사 부담금이 나오면 그걸 뭐 한다? 마이너스. 거기 취득 원가. 정부 보조금 또는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 부담금이 나오더라면 빼면 됩니다. 그럼 300만 원 취득했습니다. 200만 원 공사 부담금으로 보조받았다.
잔존가치는 20만원이다. 이때 증액법으로 상가한다면 감가 상가비 얼마고 물어봤죠. 자, 배관 설비 자산을 300만원에 취득했지만은 공사 부담금 200만원 빼고 나면 취득원가 얼마죠? 100만원. 그러면 취득원가 100만원입니다. 취득원가 100만원, 잔존가치 20만원, 내용연수 8년입니다. 1년에 얼마? 10만원. 정답 1번. 간단하잖아. 300만원에서 200만원 빼면 100만원이죠, 그죠? 취득원가 100만원, 잔존가치 20만원, 내용연수 8년, 100만원 빼기 20만원, 나누기 8, 얼마? 10만원. 답 1번. 요래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니 정부 보조금이나 공사 부담금은 뺀다. 알았죠? 뺀 게 그게 뭐가 되죠? 취득 원가.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유형 자산. 다 끝나서 이제 책을 제일 첫 장에 와서 219페이지 돌아와서 이제 지금 못하고 책을 보면서 조금 보충할 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219페이지 다시 옵니다. 예, 유형 자산 첫 장으로 와서 219쪽에 보세요. 유형 자산의 의. 유형 자산이라는 거는 형태가 있는 거다, 그죠? 예. 뭐, 재화의 생산, 뭐, 등등, 그죠?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 기간을 초과, 한 회계 기간이 1년을 말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그 특징이 4개 나와 있죠? 219쪽입니다. 1번. 이 유형자산은 재판매가 아닌 영업용 활동, 영업활동 목적의 자산이다. 재판매, 판매가 목적이면 상품이죠, 그죠? 그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영업활동이라는 건 내가 사용할 목적, 그게 유형자산이고, 두 번째, 이 유형자산은 보통 1년 이상입니다, 그죠? 장기자산이다. 보통 1년 이상 사용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그죠? 세 번째, 물리적 실체가 있다, 형태가 있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화폐성 자산과 그럼 비화폐성 자산 요래 구분하는데, 화폐성 자산이라는 거는 보세요. 화, 기억을 다시 확. 기억당해요. 확. 확정되어 있는 거.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 그걸 화폐성이라 합니다. 확. 알았죠? 아,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 그럼 비화폐성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거.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거는 비화폐성이라 합니다. 금액이 딱 확정되어 있는 거, 변동이 안 되는 거는 화폐성 자산.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보세요. 현, 예, 주, 외, 상권. 그죠? 요거 하나 봅시다.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이 있다. 그죠? 우리 자산. 현금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현금 금액이 변합니까? 현금이. 예? 딱 정해져 있죠. 그죠? 현금은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 예금? 확정되어 있죠? 그 따로 내가 뭐 이자 받는 거지, 그죠? 물가 올랐다고 내가 100만원 예금했는데 130만원 안 줍니다, 그죠? 금액이 그대로,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예. 주식은? 주식값? 변동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잖아, 그죠? 예, 변동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고. 요거는 비화폐성이랍니다, 주식값은. 외상값? 확정? 그렇죠. 외상값 확정되어 있지.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100만원씩 팔고 물가 올라서니까 200만원 주세요. 안 되죠. 그죠? 그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품값, 요거. 상품. 상품값 변동되지. 시장에 가보세요. 그죠? 모든 판매용 물건은 그 물가 변동에 따라서 변하잖아. 그죠? 건물값. 건물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건물 변동되죠? 그래, 건물 우리 샀다가 팔잖아. 아파트 투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 그죠? 변화기니까. 이런 걸 우리가 화폐성, 비화폐성이라 합니다. 알았죠? 아, 금액이 안 변하는 거는 화폐성. 금액이 변하는 거는 뭐라 하죠? 비화폐성. 그럼 거기에 나온 지금 유형 자산 이거니까 뭐죠? 당연히 뭐죠?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해하셨죠? 자, 내려갑니다. 2번 분류. 아래 동그라미 그 기억 니연에 보니까 삼각성 자산과 비삼각성 자산이다, 그죠? 거기에 체크할 거 비삼각, 삼각 안 하는 거 두 개 시작.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그거 두 개는 상관 안 합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상관 안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 보세요. 우리 오늘 현재 우리가 이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죠? 그 결산 보고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재무상태표. FS. 오늘 현재가 12월 31일입니다. 오늘 현재. 그런데 오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 요 건물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건물 짓고 있답니다. 미완성이죠.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만약에 2억이 들어갔답니다. 요 2억도 내 재산이잖아. 그 요걸 표현할 때 뭐라 하죠? 건설 중인 자산이랍니다. 알겠죠? 그랬다가 여기 완성되면은 요걸 요래 집어넣어 버립니다. 건물 쪽에다가. 예. 완성되기 전까지는 뭐죠? 건설 중인 자산. 요거는 상각 안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상각 안 하는 자산 두 개. 뭐라 했죠? 시작.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다음 뒤로 넘기세요. 220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제일 위에 보세요. 표. 예, 유형 자산의 종류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아, 이런 거구나. 알았고. 아래 취득원가는 아까 우리 했습니다. 그죠? 뒤로 넘어갑니다. 넘기세요. 쭉 넘어가서. 예, 거기 보면은 225페이지. 자본적 지출과 수익지출 나와 있네. 그죠? 그, 아, 요것도 했지만, 그 아래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 그 아래 네모에 보면은 자본적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하는 거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그 자산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지출을 우리는 자본 지출이라 합니다. 그죠? 현 상태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 그럼 자본 지출을 하는 거는 유형 자산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거. 또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증가시키거나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그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건물에 만약에 없던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했다. 엘리베이터.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소비자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였잖아. 그죠? 예. 이런 게 그렇게 씁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또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켰다. 이런 표현합니다. 계단 걸어오는 것보다 엘리베이터 타면 훨씬 서비스 면에서, 그죠? 그게 좋아지니까 이걸 요래 표현하는 겁니다. 자, 뒤로 넘겨봅니다. 예, 넘어가면은 아래, 거기 보면은 자본지도 나와 있고, 그죠? 예, 감가, 상각이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죠? 넘어갑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예, 그 뒤로 쭉 넘기세요. 232쪽에 기본 문제 5번 했습니까? 예? 232쪽에 기본 문제 5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한번 해보고 갑시다. 안 해지 싶습니다. 자, 했으면 한번 더 하고. 자, 다시 보세요. 문제 보세요. 서울 광업회사가 취득원가 10만원 광구를 그 추정 매장량은 9천 단위입니다. 단위 하면은 뭐 톤 해도 되고 편한 대로 단위, 그죠? 뭐 킬로그램 해도 되고 그건 관계 없습니다. 1, 2, 3차 연도에 각각 4천과 3천과 2천 단위를 생산했다. 그런데 생산량 비례법 줄 끊고 생산량 비례법을 하세요. 3차 연도에 상각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자,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거는 공식 이름입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다가 곱하기 총분의 실제, 총 생산량분의 실제 생산량이라 그랬죠. 그럼 취득원가 얼마 나왔죠? 10만원. 잔존가치는 얼마? 만원. 만원 돼 있죠? 마지막에, 그죠? 만원. 곱하기 총 매장량이 몇 통이라 그랬죠? 9천. 지금 묻는 말은 3차 연도입니다. 3차 연도에 실제 생산은 몇 톤? 2천. 여기 답이잖아. 요래 하는 게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뭐, 한번 보면 간단하잖아. 그죠? 총 9천분의 3, 2천. 9분의 2. 결국 얼마? 2만. 나오겠네요. 그죠? 만약에 1차 연도를 물었다면 9천분의 얼마? 4천. 2차 연도라면 9천분의 3천. 알았죠? 그리고 233쪽에 보면은 기타 강가 상각 방법은 그거는 뭐 종류 정도, 아 이런 거 있구나 정도면 알마 되고 실제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제일 아래 보세요. 감가 상각비의 기장 방법. 그 장부에다가 우리가 기장하는 방법에는 뒤로 넘기세요.
거기 보면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고 그죠? 직접법 하는 거는 강가, 상각비, 대변의 기계 이래가 자산 빼버리는 거고, 간접법이라는 거는 강가, 상각비, 대변의 강가, 상각 누계 이를 설정하죠. 그죠? 그럼 장부 1 나타납니다. 보세요. 건물이 있다고 그죠? 건물을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이 건물에 대한 강가, 상각, 누계가 30원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지금 현재 장부가 얼마죠? 70원이죠. 요래 표시하는 방법과 요 직접 빼버리면은 건물 얼마? 70원. 이렇게. 결과는 같죠. 그죠? 결과는 같은데, 요렇게 표시하는 걸 뭘 하느냐? 간접법. 요래 하는 걸 뭐라 하죠? 직접법이라 합니다. 요래 표시하는 걸 우리가 간접, 누계를 설정하는 걸 간접법이라 하고, 요걸 직접 빼버렸잖아. 그죠? 요걸 직접법이라 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그거 보세요. 1번은 직접법이고 2번은 간접법인데, 간접법 옆에 보니까 한국채택 국제기준 나와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 안 합니다. 이래 하지 마세요. 요래 하세요. 정해놨죠. 그죠? 요렇게. 건물은 강가 누계를 설정합니다. 알겠죠? 요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아, 요게 간접법이구나. 그래 알고. 그 다음, 그 아래 보면은 유형자산의 재평가가 나왔습니다. 재평가. 그 재평가가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재평가의 빈도. 그거 하나. 재평가의 빈도. 알겠죠? 그 재평가의 빈도.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매년. 원칙은 매년입니다. 원칙은 재평가를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원칙은 매년 하세요. 매년 하는데 가치 변동이 크지 아니하면은 가격이 뭐 비슷하다 그죠? 이런 경우는 3년 주기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답니다. 원칙은 매년 하되 요걸 가격이 별로 변동이 안 되면은 그죠? 요거는 3년마다 할 수도 있고 또는 뭐죠? 5년마다 할 수 있답니다. 알겠죠? 예, 그 말입니다. 그 정도 말고 넘어갑니다. 뒤로 넘기세요. 238쪽 제일 위에 기본 문제 6번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2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20만 원이고 내용연수는 8년이고 매년 12월 30일에 강가상 해왔으며 5년도 1월 1일에 기계를 150만 원에 매각했다. 증액법에 따른 강가상을 한다면 처분 손익 얼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의 가장 기본되는 문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그럼 취득 원가 200만 원짜리를 150만에 팔았지만은 그죠?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강가, 상각, 누계 요걸 빼고 요거 빼고 난 잔액을 우리는 장부잔액이다. 요 장부잔액을 팔았다. 처분 150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묻죠. 그죠? 이렇게. 15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예. 그럼 요 문제에서는 요것만 계산하면 끝나잖아. 그죠? 예. 그 이 문제는 요거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유형자산에 와서 강가상각 이거 뭐 요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강가상각. 자, 방법은 증액법입니다. 증액법은 암산해도 됩니다. 암산. 200만 원 빼기 20만 원 나누기 8. 1년에 얼마? 22만 5천 원.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 1년에 22만 5천 원에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계가 얼마죠? 67만 5천 원. 장부잔액 얼마? 132만 5천 원. 그죠? 요걸 요래 팔았잖아. 그죠?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그럼 이익 얼마? 예, 17만 5천 원 정답. 그죠? 17만 5천 원. 알았죠? 예. 이익은 17만 5천 원이다. 예. 그 다음 아래 보니까, 손상, 아까 우리가 손상 차손 했잖아. 그죠? 그 손상 차손입니다. 거기서 하나 알 거. 오른쪽 보세요. 손상차손의 인식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2번. 예, 그 2번은 이런 겁니다. 자, 잠깐 요거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이런 경우, 예, 장부가 지금 얼마냐? 장부상 금액은 100원이랍니다. 100원짜리가, 그죠? 요 100원짜리가 지금 현재
요걸 우리가 판다면은 시중가가 지금 얼마냐? 거기 보면은 판다면은 그죠? 그 공정가치가 그죠? 시가. 요게 만약에 장부가 요래 팔면은 뭐 60원에 팔 수가 있고, 이걸 내가 사용한다면은 안 팔고 그냥 사용한다면은 사용가치로 따져보니까 한 65원 정도 가치가 있더라 이겁니다. 사용가치. 요 이제 사용가치라 하는 것은 요게 이제 기업의 특유가치라 이랍니다. 기업의 특별한 경우에 특유가치라 이라죠. 그죠?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말뜻만 이해하세요. 요런 분필 같은 건 우리 학원에 필요하잖아. 그죠?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 제 같은 경우는 강의할 건이 필요한데, 이게 식당에는 이런 게 필요 없잖아. 그죠? 그 식당에서는 불필요합니다. 우리 학원에서 꼭 있어야 되지만, 이걸 이제 기업의 특유한 가치라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부상에는 100원인데 시중가가 60원이고, 요걸 내가 안 팔고 사용한다면 65원이랍니다. 요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요래 비교해 보면은 손실이 얼마입니까? 35원. 요래 비교하면 얼마죠? 40원이죠. 그럼 요럴 때는 어느 걸할 거냐 이겁니다. 둘 중에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찾았죠? 회수관에 관한 자산의 순공정 가치와 사용을 중에서 둘 중에 무슨 쪽? 큰 금액. 아, 요 중에 큰 쪽. 요거다. 그죠? 요둘 중에 큰 쪽. 요둘 중에 큰 쪽. 알았죠? 요걸로 해서 그러면 40원 하지 말고 얼마 하라 말이죠? 35원 해라 이겁니다. 둘 중에 큰 쪽입니다. 알겠죠? 둘 중에 큰 쪽. 자, 2번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회수 가능에 관한 자산의 순공정 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이런 게 이론 문제에서는 작은 금액을 말한다. 틀린다. 이렇게 냅니다. 알았죠? 예, 큰 쪽. 그거 하나 아시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 아까 우리 문제 풀어봤죠? 이상 이래서 유형자산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잠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산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현금, 예금 했죠. 그죠? 주식 했죠. 외상, 그리고 상품, 그리고 건물. 그 다음 마지막 뭐죠? 기타. 요거잖아. 그죠? 근데 요거 해왔었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오늘 지금 요 건물 했습니다. 그죠? 요 건물을 우리 무슨 자산? 유형 자산. 효대인 자산이다. 그죠? 마지막 기타. 요게 들어가면은 이제 요거 반대. 무형 자산. 형태가 없는 거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요 부동산. 예, 투자 부동산입니다. 알겠죠? 요거 하고 나면은 요거 두개 남았잖아. 그죠?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자산이 끝나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부채. 요거 끝나면 이제 부채가 하는데, 여기까지 시험에 50%가 출제됩니다. 아직까지 50%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20문제가 나오죠. 40문제 중에서. 그럼 여기까지만 다 맞아도 벌써 과락은 면했잖아. 그죠? 50점. 예, 반토입니다. 자산 부분에서. 예. 현금, 우리 현금에서 뭐 했죠?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 공부했던 건 뭐죠?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은 처분 이익과 평가 이익. 외상 부분에 했던 게 뭐죠? 대손. 대손. 상품 했던 거, 상품 하면은, 요거 보세요. T계정 두개 이용해서 갈라넣기 문제 했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이동평균 했죠. 감모손실, 평가손실 했죠.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유형자산에서 했던 게 뭐죠? 방금. 감가상각비. 그죠? 처분손익. 그리고 수리비. 취득원가. 응? 그 다음에 이제, 무역.